오늘은 프레젠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제 공동 창립자이자 전 CEO였던 이 고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했던 말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그저 사실에 불과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그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그 평소에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평소에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늘 죽음 아니면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마주하면 왜 이것을 깨닫게 되는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정말 연약한 존재고 정말 우리가 또 야고보서에서 봤던 것처럼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잡스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결국 쌓아온 모든 인정과 부는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도 이미 그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례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잠시 머물다가 갈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길을 닫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연약함이라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다시 길을 열고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그때서야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 잡스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은 본인이 만약에 사는 날 동안에 돈을 축적하는 그 시기에 들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죽음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전도자가 사실 이 잡스가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의 이 기반을 이미 말씀 가운데 담아내었습니다. 사실 이 전도자는 앞에서 이미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헛되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많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즐거움도 헛되고요, 우리의 지혜도 헛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그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를 어떻게 반복하고 있냐면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수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수고에 대해서도 내가 미워하였다,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후회한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는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등장하죠.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아주 여기서도 잘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그냥 그저 세속적으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정리해 주는 것은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이 부와 이 것들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임과 동시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넘겨줘야 하는데 19절에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쌓아온 이 부를 넘겨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음과 동시에 이것을 이어받아 살아갈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알지도 못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수고의 헛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모습이 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이 수고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주 냉철하게 그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재산을, 내가 쌓아온 이 가산을 물려받은 내 자녀가 혹은 다른 사람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쓸지, 나는 선한 의도로 쌓아왔고 선하게 넘겨주었는데 그것을 우매하게 악하게 사용할지,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헛되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 전도자의 이 시야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전도자의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24절부터 바뀌는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사실 전도서의 1장과 2장의 결론부와 같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본인이 비춰봤을 때 이것은 헛되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쌓는다 한들 이것을 내가 가져갈 수 없고 이것을 넘겨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해 아래에서 자기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복되다. 이 모든 것이 왜 복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는 수고에 대해서 비난적인 비판적인 어조로 막 언급을 하던 그가 지금에선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관점에 처해져. 하나 학자가 이렇게 이 본문을 풀어내더라고요. 전능자의 그림자가 허망의 그림자를 덮는다. 허망된 우리의 인생의 이 어두운 그림자를 전능자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해 아래 살 때에는, 해 아래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삶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 모든 것이 유익한 이유는 주님 손으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프레젠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라는 뜻을 가졌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뜻도 가졌습니까? 선물이라는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인정과 여러 가지를 위하여서 하는 수고는 헛됩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할 텐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오늘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선물로 수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오늘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수고하러 가야 될 분들이 있을 터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얼마나 오늘의 수고가 헛되다고 여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전도자가 결론부에서 얘기해주는 이 말씀이 너무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복되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복되다. 25절에도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사실 원문에 보면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없이는 이라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요, 우리에게 먹는 것,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없는 삶이면 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또 기록했던 여러분들 시편 말씀 중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언급하긴 합니다.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헛되도다라는 개념은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전도서에서의 헛되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시편 127편에서의 헛되다는 의미는 공간적 묘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텅 빈 집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것이 없는 텅 빈 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달랐어요. 해 아래에서 살 때는 아, 이 수고가 참 더덥구나 라고 여기면서 아, 이거 뭐 내가 쌓아봐야 누가 가져가겠어? 이거 죽서서 결국은 남주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 몰라도 자신의 시선을 주님으로 쭉 끌어올려서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수고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그 기준이 있어요. 사실 어쩌면 솔로몬의 인생은요, 남들이 보기에 그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어쩌면 정말 누구든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요, 그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거 다 더덥다, 이거 다 헛되다,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하고 누가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있었냐 없었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고, 내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없으면 텅 빈 집 아니냐, 망한 인생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생에서 붙들어야 할 정말 중요한 진리, 오늘도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문밖을 나서서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수고의 문제들이 주어질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집안일 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수고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